안녕하세요. 방송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살 때 서울로 이주를 하죠. 남산 마루턱에 우수현이란 곳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그 우수연 남쪽 자그마한 초막에서 스무 살까지 살게 됩니다. 이승만의 호 우남이란 이름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우수연 남쪽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년 이승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영특함입니다. 불과 6살 나이에 천자문을 모두 외웁니다. 동네에서 신동이 났다고 모두가 모여서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죠. 6살 꼬마 이승만이 지은 시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죠. 그 모양을 보면서 바람은 손이 없어도 가지를 흔들고 라고 노래했습니다. 밤이면 휘영청 달이 떠오릅니다. 그 달이 움직이다가 낮이 되면 사라지죠. 그 모습을 보고 달은 발이 없어도 하늘을 건너네 라고 울퍼습니다. 바람은 손이 없어도 가지를 흔들고 달은 발이 없어도 하늘을 건너네. 6살 꼬마가 지은 시라고 하기에는 참 뛰어납니다. 17살 나이에 유교의 주요 경전인 사서삼경을 모두 뗍니다. 그리고 열심히 과거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1894년 19살에 그토록 공들여 준비했던 과거시험 제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갑오경장,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과거제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준비하다가 시험이 없어지니까 청년 이승만이 허탈감에 빠지죠. 그때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 신흥우, 신긍우 형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권유를 하죠. 이제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중국한테 배우던 시대는 지났네. 저 발달된 서양 문명을 배우기 위해서 배재학당에 가세. 배재학당은 그 당시 조선의 유일한 서양식 교육기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거부했어요. 아, 그 배재학당은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는 서양 오랑캐들의 종교가 아닌가? 나는 우리 조상들의 종교, 아버지의 유교와 어머니의 불교를 떠날 수가 없네. 이러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집요하게 설득을 해요. 이 서양 문물을 배워야 되니까 일단 영어를 익히는 셈 치고 배재학당에 가세. 결국 친구의 강권을 못 이겨서 19살의 이승만이 배재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자그마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나게 커다란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재학당에서 청년 이승만은 서양 문물에 눈을 뜨고 미국을 만나고 훗날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배재학당은 일개 한학자와 관료로 인생을 끝마칠 뻔했던 유생 이승만을 서구지향적인 근대적 혁명가, 개혁가로 변화시키는 영광로가 되었다. 이 엄청난 변화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친구들의 강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아주 긍정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시인이셨던 미당 서정주 선생은 이 장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아니 참으로 위대한 것은 우정이었다. 그 친구들과의 우정 때문에 배재학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합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영어 학원, 영어 테이프는커녕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입니다. 손짓 발짓으로 영어를 배워요. 책을 가지고 와서 이승만이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책. 그럼 선교사가 그걸 보면서 북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 조선에서 북은 두들기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이 책을 북이라 그러는구나. 손짓 발짓으로 영어를 배워서 6개월 만에 마스터를 하고 배재학당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됩니다. 요즘 말로 비유하면은 대학 입학하고 6개월 만에 영어학과 교수님이 되신 것이죠. 얼마나 뛰어난 인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훗날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영어 하나 배우러 배재학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더 중요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승만이 이렇게 썼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다. 그 당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얼마나 놀라운 사상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윗분들이 명령하면 아랫사람들은 그대로 따라야 돼요. 조선에는 평등이 없었습니다. 왕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어요. 정치적 자유와 평등만 주어지면 이 위대한 한민족 안에 감추어진 저력이 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년 이승만은 깨닫습니다.